안옥 씨의 허리 상태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제가 진찰 좀 할게요. 불편하면 불편하시다 말씀 주세요. 네. 아프셔요? 네, 조금 네. 아프. 조금 아프세요. 자, 요건 어떠세요? 요건 어떠세요? 이것도 아프세요. 아, 깜짝이야. 예. 어디 아프셔요? 아이고, 여기 아파요. 예, 엉덩이하고 엉덩이 위 아프시죠? 네. 네. 자, 힘 빼시고 또. 예. 아이고, 아파요. 아, 요것도 아프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무릎은 별로 안 아프시죠? 무릎 아파요. 아, 무릎도 아프셔요? 네. 이거 아프세요? 네. 방금 힘 주셨는데. 아파요. 아, 예, 아파요. 예, 아프죠. 네. 네. 여기 누르면 아프죠? 아우, 너무 아프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찰을 했는데 어머님은 지금 협착증이 강력히 의심되세요. 그래서 일하시거나 걸으실 때 엉덩이하고 다리가 땡기고 아프세요. 예, 그래서 결국엔 허리에 협착증 때문에 엉덩이하고 다리도 아프지만 고관절하고 무릎도 뻣뻣해지고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제가 정밀 검사를 하고 이제 그 협착된 부위를 찾아서 그 병을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안심이 되네, 제 네. 마음이. 예, 예. 치료 잘 해드릴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네. 네. 아, 제가 뭔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또 이런 걸 또. 예, 예. 제가 평상시에 네. 못다한 얘기를 이 서신으로만 아. 전하려고요. 우와! 사랑하는 당신께 무정한 세월은 흘러흘러 가슴 설레며 만난 지도 5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내일 모리면 80이 됐구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얼마나 말 못할 고생만 한 당신 지금까지 나를 믿고 따라준 여보 참 대견하고 고맙소 고맙소. 아, 남은 세월이여 행복한 날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하며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즐기면서 살아갈래요. 명심하겠습니다.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말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남편이 50년 만에 써내려간 편지를 받으니 아내는 그동안의 서러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합니다. 오늘이 기쁨의 눈물인데 어머니? 예?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번에 수술 잘 받으셔서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셔서 두 분 연합 편지를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더욱더 예쁜 사랑 나누길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100년, 200년 꽃길만 걸어요!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오랜만에 집을 나선 난옥 씨입니다. 여러 정밀 검사를 통해 통증의 원인을 파악해 봤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자, 여기 어머님 검사하신 허리 MRI 사진이에요. 자, 여기 척추입니다. 척추 뒤로 신경 지나가는 통로예요. 신경 주위에는 항상 신경을 보호하는 이렇게 하얀 보호막, 일종의 쿠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좁아졌어요.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막혔습니다. 이게 다리로 가는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경이 이렇게 눌리게 되면 엉덩이 위하고 엉덩이 다리가 아파져요. 네, 그래서 여기 이 협착증 때문에 네. 지금 다리가 아프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 일하시거나 걷거나 활동하실 때 왼쪽 엉덩이 다리가 아프시고 또 주무실 때 다리 쭉 뻗고 주무시면 또 왼쪽 엉덩이하고 다리에 감각 이상해지고 쥐나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예, 수면 마취한 다음에 이제 주무시면 볼펜 많은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넓혀드릴 거예요.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픈 통증이 없어지겠죠? 예.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우리 어머님께서
대단히 왜소한 몸을 갖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에서 쪼그리 앉아서 일하시고 또 약초 캐러 가셔서도 바닥에 있는 약초를 쪼그리 앉아서 캐는 이런 자세가 척추나 무릎에 무리를 많이 가하게 되고 퇴행성 변화, 즉 노화 현상을 더 급격하게 진행을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